안녕하십니까. 배우 구선민입니다. 제가 연기할 장면은 제가 평소에 애정하던 저의 절친 이성 친구가 말도 안 되는 불의의 상황에 놓인 장면입니다. 그래. 쳐 넣어. 근데 나 누군지 알아? 전주직원 판사 조카 새끼보다 건들면 안 되는 나. 또라이야. 어? 쟤 깜빵 가면 난 니네 대학병원으로 맨날 출근할 거야. 니들 그 더러운 카톡 그거 내가 싹다 뽑아가지고 니네 대학병원에서 내가 맨날 아침마다 대자보 들고 설칠 거야. 야, 니네 결혼식 당연히 가야지. 니들 아들, 딸, 그 자식 새끼들 입학식에도 그 대자보 들고 따라가서 설칠 거야. 내가 아주 죽을 때까지 따라갈 거야. 잘 들어. 한 번만 얘기한다. 누나는 신디정이 아니라 왕십리 럭키백화점 인포 최애라야. 야, 백미러 수리비 꼭 직접 들고 와서 청구해라. 니들이 좋아하는 그 100만 원, 야, 두당 100씩 쳐준다. 꼭 청구서 떼서 원수 갚으러 와라. 어?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약을 팔어, 이씨. 100만 원의 목숨 걸자. 어?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 우리. 어?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선민입니다. 제가 다른 배우님들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다면, 저는 연기하고 싶어서 저를 써주신다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역할 전부 다 했었다는 게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펙트럼의 한계를 두지 않고 있고, 저는 그런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부산 출신이라 사투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는 물론이고 전라도, 제주도, 북한, 연변 사투리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본어를 하나도 할줄 모를 때 1어 A4 8장 분량의 연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 현장에서 놀러 오셨던 다른 감독님께 러브콜 받은 일화도 있습니다. 중국어, 영어, 어떤 언어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